CS윈드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 9천억 원 수준의 풍력 기자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자재 공급 계약에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증권사들에서는 CS윈드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CS윈드가 역대급 계약과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사실 시장 상황이 참 힘든 상황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풍력 관련된 대장주로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어제 이제 좀 공시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계 1위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인 지멘스가 메사에 지금 4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타워 장기 교육을 체결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2년 후의 일입니다. 결국 이제 6년간 지금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포르투갈 법인에서 이제 해상 풍력 타워를 생산할 때 이제 글로벌 전역에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금 연결 매출액이 좀 300% 이상에 해당되는 한 3조 8천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계약으로서는 상당히 큰 계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어떤 계약을 통해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풍력 타워에서 좀 어떤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입증을 받고 있는 CS윈드인데, 그렇다면 CS윈드를 주축으로 해서 국내 풍력 관련주들, K풍력 관련주들이 과연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풍력주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전 딱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CS윈드랑 삼강 M&T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CS윈드 같은 경우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고, 지금 삼강 M&T 같은 경우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좀 분야는 다릅니다. 특히 이제 뭐 CS윈드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풍력 타워, 그리고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M&A를 통해서 좀 시장을 좀 확대하는 좀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가 되면서 자금을 모아서 오히려 공장을 짓고 좀 캐파를 늘려가는 약간의 좀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만, 각자의 분야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CS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아시아, 이제는 좀 미국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처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 시장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에서는 좀 태양광에 좀 많이 치우쳤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전력 개발 관련돼서 지금 어느 정도 풍력 쪽에 약간 배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풍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국내에서 했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전력 수급난에 좀 풍력의 좀 포지션이 커지고 있고, 삼강 M&T라든지 CS윈드 같은 좀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해외 매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는, 시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의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CS윈드, 삼강 M&T. 여기에 탑픽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CS윈드는 52주 신고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삼강 M&T가 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에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달 정도 되겠죠. 8월달에 지금 신고가 3만 2천 원 정도를 찍고 지금 한 40%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지금도 상당히 자리가 예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강 M&T가 지금 이제 따라가게 되면 또 밑에 단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이제 동국 SNC. 그러니까 지금 CS윈드는 너무 좋지만 지금 52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 혹은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어떤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자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삼강 MNT라든지 오히려 동국 SNC 같은 종목들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관심으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대장주가 움직이면 결국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뭐 삼강 MNT, 동국 SNC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간단하게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해저 터널 쪽은 좀 어떨까요? 그 전력과 관련돼서. 그 해저 터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최근에 약간의 좀 네옴시티랑 좀 묶이면서 네. 뭐 전선 쪽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전선도 결국은 앞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깔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에서 저는 이제 수주를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좀 전선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신재생과 묶였고 또 네. 네옴시티와도 묶이고 사실 계속 네. 테마로 엮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 지금 전선 쪽도 분명히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풍력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선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은 아직 더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